안녕하세요. 여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소로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도쿄 마루이 글록 17 젠5 모스입니다. 패키지 디자인이 이번 건 되게 예쁘네요. 이게 실총 디자인 요소를 박스 디자인에 잘 녹인 것 같아. 그리고 실총 글록 탄창의 팔로우 색상으로 속집 커버를 따로 구성해뒀어. 확실히 마루이 제품이 패키지 디자인에 이런 감성을 잘 녹이는 것 같아요. 이 제품 구성은 마루이답게 많이 들어있는데 백스트랩 4개와 공탄 사격 부품, 마루이 프로 사이트용 플레이트, 그리고 테스트용 비비탄 이렇게 들어있어. 이 슬라이드 색감도 이전 제품에 비해서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실총 글록이 DLC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 느낌을 재현한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반짝거리는 게 좀 섞여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소재도 달라진 거예요? 이 슬라이드에 파이버 글래스를 섞은 건데 일반 ABS 재질보다 내구성이 많이 올라갔을 거야. 이러면 퍼프딘으로 쏴도 괜찮겠네요. 그래도 기본 플라스틱 소재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이 장기적으로 사용 시에는 파손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총을 잡았을 때 그립 느낌이 묘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 그립 자체 크기나 외형 라운드 형상이 VFC 글록보다는 조금 더 크더라고. 이 백스트랩을 네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손이 큰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겠지만 손이 작은 사람들에게는 VFC 그립보다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 이번 제품은 드디어 글록의 모스 슬라이드가 순정으로 출시를 했네요. 아마 이 모스 슬라이드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슬라이드 후면에 버튼을 눌러 옵틱 커버를 분리하고 동봉된 전용 마운트를 올리면 마루이 자사에 마이크로 프로 사이트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RMR도 올릴 수 있어요? 마루이 프로 사이트 전용인데? 그걸 누가 써? 그럼 메탈 슬라이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만들었지. 역시 RMR 규격이 진짜죠. 뭐 이미 해외에서는 옵션이 나왔지만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봤어. 분해하고 보니까 실린더 사이즈가 좀 커진 것 같네요. 이전 제품보다 실린더 용적이 20% 정도 커졌다고 해. 이게 RMR 컷인데도 블로우백 반동이 괜찮은 걸 보면 용적이 확실히 커진 것 같아. 그럼 블로우백 유닛 구조도 좀 바뀌었겠네요. 이 블로우백 유닛뿐만 아니라 이 해머 쪽 형상도 완전히 바뀌었어. 이거 확인해보니까 호법 챔버를 제외하고는 호환되는 부품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이거 매거진 베이스도 못 쓰겠네요. 아마 이전 글록 부품은 사용을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마루이 제품인 만큼 서드파티 부품들이 뭐 빠르게 출시해주겠죠. 슬라이드 스톱 홈은 이전 제품은 팀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제품은 별도의 부품으로 노치를 만들어줬어. 그리고 재질은 스틸이더라고. 그러면 퍼프디노 가스를 사용해도 슬라이드 스톱을 마음껏 걸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 제품은 해머 디자인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코킹할 때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이 해머 롤러 형상이 변경이 되면서 해머 코킹 이후에 슬라이드 간섭이 없어졌는데 슬라이드가 후퇴할 때 해머를 코킹을 시키고 전진할 때 롤러가 회전을 하면서 간섭 부위가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VFC 글록도 해머에 있는 부품에 스프링을 제거하면 똑같은 느낌을 낼 수 있어. 트리거 느낌도 기존 마루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트리거 리셋이나 월도 더 선명해졌고요. 시어와 트리거 바의 구조가 변경되면서 실총처럼 트리거 월 구간이 뒤로 옮겨졌어. 그 때문에 리셋 거리도 짧아진 거지. 근데 이 랜야드 구리 때문에 베이스가 달린 매거진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뜬금없는 랜야드링은 이 뒤쪽에 볼트 두 개를 풀면 쉽게 분리를 할 수 있어. 아니 왜 달라는 거야? 실총도 없는데. 전반적으로 20에서 40mm 집탄군이 나왔고 집탄이 좋기는 하지만 살짝 좌탄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루이 제품치고는 한 발씩 튀는 탄의 빈도가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탄이 튈 때 최대 90mm까지 튀네요. 하지만 이 정도면 매치나 게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FC와 마루이 매거진 둘 다 슬라이드 스톱도 잘 걸리고 격발도 잘 됩니다. 카운트는 113발이지만 100발 이후로는 반동이 좀 약해져서 정상 작동 범위는 100발입니다. 하지만 VFC 매거진의 냉각이 조금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루이답게 집탄은 꽤 준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 제품들보다는 튀는 탄의 빈도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일단 플로팅 밸브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을 때 탄 속에 변화가 생기면서 튀는 탄이 생기는데, 이 정확하게 새로 제작된 블로백 유닛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옵션 부품들이 나오면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집탄이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데 이게 역시 홉업을 눌러주는 이 부품 때문이겠죠. 마루이 제품이 기역자 형태의 홉업 부품을 사용을 하는데, 홉업을 걸면 필연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좌측으로 쏠리면서 좌측 빈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2011 계열은 요즘 탑다운 방식의 TDC 챔버가 유행인가 보네요. 그리고 로즐 리턴 스프링이 생각보다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린더 사이즈를 최대한 키우다 보니까 노즐 리턴 스프링이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게 됐어. 그러면 노즐 리턴 스프링이 씹히는 일은 좀 줄겠네요. 이 스프링이 씹힐 일은 없겠지만 스프링 장력이 생각보다 조금 약한 편이라서 가끔 노즐이 끝까지 리턴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해. 하지만 블루백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뭐 급탄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테스트 사격 후에 보니까 이 실린더 끝부분이 블루백 유닛에 간섭이 생기면서 마모가 일어나던데, 이 작동에 큰 지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혹시나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블루백 유닛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마찬가지로 실린더 블럭이 마모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도 같이 가공을 해주는 게 좋아. 보통은 마루이 제품 같은 경우 처음 구매하자마자 바로 게임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높은 제품이었는데, 처음 구매하시는 분이 이런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번 글록 19 젠4 격발 이슈도 그렇고 이번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네요. 뭐 당연히 마루이답게 집탄도 신뢰성이 꽤 있고 플라스틱 슬라이드이기는 하지만 반동이 진짜 훌륭했어요. 슈팅 테스트도 퍼프디노로 테스트 해봤는데 형이 봤을 때 큰 문제 없었으면 퍼프디노를 써도 당분간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VFC 탄창 호환성은 어떤 것 같아요? VFC 글록 매거진으로도 격발도 되고 슬라이드 스톱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근데 탄속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마루이 매거진이랑 VFC 매거진이랑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한 가지 제조사로 통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탄창은 제조사에서 용적이 약 20%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이 내부 용적을 늘리려고 결합 방식을 핀 방식으로 바꾼 것 같아. 이 고압가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탄창이 부풀러서 가스가 누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탄창은 VFC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네, 많은 분들이 마루이 글록 젠5 모델을 기다려왔을 텐데요. 이미 직구를 통해 구매하신 분들이 제법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식 출시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네요. 기존의 마루이 제품이 노멀 가스 이외에 파워 가스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이 제품은 순정 그대로도 파워 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 가격만 합리적으로 책정이 된다면 입문용으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해외 가격은 $150 정도로 VFC나 다른 제조사에 비해 저렴한 편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작동성과 집탄으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구매를 고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소였습니다. 결국엔 메탈 슬라이드가 나와야지 쓸 것 같단 말이지. 이거 언제쯤 나오려나? 이참에 스틸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봐. 가더가 먼저 만들겠지. 그렇지.